オーマイガルでーす。はい、私はオーマイガルのバラ、ジホと申します。おー、はい、こんにちは。私はオーマイガルのスエッコアリと申します。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オーマイガルのサクラムベリアでーす。おー、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オーマイガルのツバキスイと申します。おー、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オーマイガルのキャンディー、ひょとと申しまーす。こんにちは、オーマイガルのキミと申しまーす。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オーマイガルのラッパクマ、ミミと申しまーす。いやー、おー、ミラクルの皆さん、こんにちは。はい、ウェルカムトゥオレンジハウスに、イエーイ。担当させていただくミニ、リホでーす。イエーイ。はい、今度はミラクルの皆さんにさせてもらうことができたので、本当に惜しみなんですけど、オーマイガル、ジャパンファーストシングル、エッドウォール、ノンスタップジャパニーズバージョンの発売を記念して、ミラクルの皆さんと一緒に楽しめるプレゼントを準備しました。わー、おー、はい、最後までお楽しんでください。最初のコーナー行きましょう。行きましょう。はい、最初のコーナーは私のプロフィール手帳です。おー、私のプロフィール手帳といるコーナーは自己紹介と一緒にピックアップされたメンバーについて、他のメンバーたちがどのくらいしてるのかを問題で始まる。おー、だからミラクルも一緒に参加してくださいね。はい、では今日の主人公を選んでみましょう。はい、じゃあ、ちよちゃん、はい、箱の中で1枚だけ、1枚だけですか、引いてください。イエーイ。私が選ぶ。わかりやすい。はい、今日の主人公はわはスギちゃんです。わー、おーでは、スギちゃん、정답! 아~ 정답!
근데 이거 좀 약간 저는 좀 정답을 벌써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량! 성량? 자, 이거 뭐야? 조절? 성량? 이 무게 다 아니! 성량 조절이 안 된다! 예! 단도체보다 소유력스럽다.
나는 항상 친구가 아니 고양이 항상 이게 굉장히 쓰여 신경 쓰여 마음 마음 쓰여 마음 쓰이는 친구 야 이게 몇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마음 쓰여 야 이거 있어 마음 쓰여 좋습니다 나는 큰일의 마음 쓰여 왜 죽어? 마음 쓰여 자기의 자기 맞습니다. 제가 그날은 젤리를 먹지 않았다. 저는 절대 그런 편입니다.
직접 먹어주는 거. 이것이 저희 시크릿. 귀여워. 아 되게 어려운데 하나도 못 알아봐요. 시크릿. 좋아. 두 번째. 네. 처음. 두 번째 질문은요. 희마와리 상가라 됐습니다. 네. 아, 희마와리 상가라 됐. 다른 멤버와 바뀐다면 누구와 바뀌고 싶나요? 그리고 바뀐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어렵다. 아,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귀여워. 아예 그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이거는 바뀐다면 며칠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가. 아니요. 그 사람들로 가야 돼요. 네?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살아요. 그러면 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아, 오케이, 오케이. 현실적으로 우리 마샹이는. 오케이. 책임져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루에 희마와리. 희마와리 상. 하루에 희마와리 상. 주님한테. 넘어가, 넘어가. 하루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라클한테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네네. 제가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 일단 심리 테스트로 딱 들어가셨고요. 저희 가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네버엔딩 소피트한 질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주 재밌는 질문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멤버 한 명을 사귄다면 저는 지효로 살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 큰 눈으로 세상을 가져올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안녕.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은 승희 언니가 주인공이었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